안녕하십니까. 용문암 신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주제는요. 내림굿. 꼭 받아야 해. 신의 제자라면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무굴 통신 되죠? 보통 뭐 나는 무불이다. 뭐 하늘에서 이렇게 각자 이제 선생님들마다 모시는 신명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. 뭐 나는 약사줄이다.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제수꽃이 유명해. 나는 뭐 이렇게 주특기마다 선생님들마다 다 있으신데 어쨌든가 나는 뭐 무불통신했어. 뭐 나는 그냥 강신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게 내림굿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굿을 하는 자체 행위를 할때 신한테 그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그 신명한테 그 어르신들이 어떤 명패를 갖고 오실 때 조상의 이제 그 신령이들이 물론 뭐 하늘의 옥황상제님이나 산불제석인 할머니나 성관 할아버지나 이렇게 칠성님이나 그분들한테 이렇게 명패를 받고 오시는 그 조상의 신 그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 나는 뭐 풋사줄로 왔다, 나는 천왕줄로 왔다, 아니면은 나는 뭐 이렇게 장군줄인데 뭐 어느 어떤 줄기로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내림굿은 그분들의 명패를 받고 오셔야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그 받아들여서 가고 우리가 어디 이제 기도를 가서도 그분들이 지켜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내림을 받을 때큰 불을 받았어요. 불덩이를 진짜 산신각에서 굉장히 이제 새벽 2시에 이렇게 받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치마가 이제 다 찢어져서 이렇게 그 내방꼽을 맬 정도로 2시간 동안 이게 막 몸이 몇만 볼트의 전기가 꼽은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이렇게 받은 사례거든요. 그래서 내림굿은 받고 오르게 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할머니 이렇게 물동이 탄다고 그러잖아요. 물동이 탄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하늘에서 그 옥황상제님이나 이렇게 신명들이 이렇게 합수를 받아서 1월 조화 뭐 천지 신령님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불사 신령입니다. 할머니다. 내가 뭐 대신줄로 천왕줄로다 이렇게 할머니들에서 그분들이 명패를 받고 오셔야 저때 내림굿은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.